한 해가 다 가고 새해가 왔습니다. 그렇죠. 때가 탔죠. 새해 문을 열어볼까요? 아날로그 키퍼라는 브랜드거든요. 이 브랜드를 동생한테 배웠어요. 우리 친구한테 배워가지고 제가 이것저것 많이 실험을 했거든요. 책상에 보면은 되게 많아, 얘네가. 여기도 있고. 사실 주문해놓고 안쓴 것들도 막 있어요. 이거는 제가 책 읽을 때막 이렇게 좋은 말들 써놓는 노트고, 정착한 이두 가지 종류가 이거랑 이거예요. 이 다이어리랑, 그리고 올해는 이 그린색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린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여긴 이제 데일리 해야 할 일들을 적는 그런 데일리 노트로 쓸 거고요. 얘는 이렇게 짧게 하루하루 남길 수 있거든요, 기록들을.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기분을 써본다든지, 아니면 저녁에 자기 전에 감사일기를 쓴다든지, 짧게 짧게 하루하루를 남기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의식이 적고 안 적고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하루를 이렇게 되새기면서 적어본다는 거는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하루 안에 정리되지 않은 감정들이 그렇게 막 굴러다니잖아요, 내 안에서. 저는 다 기록을 해요. 그날그날 느꼈던 거, 배웠던 거, 그런 하나하나가 다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노트 필기하는 걸 좋아해요. 몰스킨이 단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또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건 조금 더 재밌어요. 조금 더 감각이 들어가 있고, 몰스킨이 약간 원고지 느낌이라면 클래식한 느낌 있죠? 아날로그 키퍼는 좀 색종이 느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해 사놨는 걸다못 썼는데, 이번에는 네, 그린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내년에 쓸게요. 첫 해에 되게 설렘이 세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재밌어 보이는 거?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그게 첫날의 묘미니까 등록 되게 많이 했고, 한번 차례로 한번 남겨볼게요. 네, 오늘 첫 발레 클래스를 가는 날이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누가복은 부디 못 들어. 너무 이거 좋은데요? 운동 너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사실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늦기 전에 얼른 지금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실체를. 이 음악은 어디서 나온 거지? 날씨 추워지니까 군고구마 먹고 싶어서 한번 시켜봤어요. 이게 호박고구마거든요. 이거 쪄먹으려고 이렇게 작은 채도 같이 시켰어요. 이거 필요했었는데 한번 잘 해서 먹어보겠습니다. 굿모닝. 잡고 좀 기다려볼게요. 새벽입니다. 방금 그림자가 예뻤어. 그렸지, 올라가지, 가야지. 퇴근길입니다. 오늘은 발레 클래스가 있는 날이어서 아이가서 저녁 먹고 준비 좀 쉬다가 준비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까만색 사고 너무 좋아서 바로 하얀색 샀어요. 사이즈가 0. 이거 화이트는 0이고 까만색을 2를 샀거든요. 0은 너무 딱 맞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조금 더 드레시하게. 저는 좀 이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미니멀. 괜찮은 거 좋아하고요. 저녁 발레 클래스로 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다. 제가 아직 잘 못해서 그런지. 발레가 단체를 찍는 분인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가보겠습니다. 빨리 가서 자야지. 밤에 8시 반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생각했을 때 그 강사분이 금요일 강사분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고 그냥 그 발레 봉을 최대한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것 같고 목요일 밤에 하는 그 동양인 선생님은 뭐랄까 근데 이분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되게 영화배우처럼 생겼어요. 이분은 약간 좀 스트레칭? 에어로빅 느낌 많이 나서 저는 금요일로 세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밤에 해서 이색적이었던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빨리 출근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서 퀵하게 샤워하고 얼른 잘게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어? 오늘 여기 딜리버리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토요일이고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렇게 글이 올렸어요. 토템 좋아하시나요? 이 브랜드? 제가 한때 이 브랜드에 정말 빠져가지고 신발이며 뭐 수영복이며 되게 많이 샀었는데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여전히 사실은. 네, 타월을 구매했습니다. 까볼게요. 이 토템이 연말 이렇게 막 시즌별로 세일을 되게 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연말 세일 맞춰서 너무 이쁘죠.
해변가에서 쓰면은 정말 딱일 것 같아서 한번 펼쳐볼까나? 이게 리버서블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짙어지고 여기 하면 조금 더 하얘지는데 네, 저는 이면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막 퇴근하고 바로 막 바다 가서 책 읽고 뭐 수영하고 라마단에 되게 많이 그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라마단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봤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Baby said you have to live spherically in many directions. Never lose your childish enthusiasm and things will come your way.고구마를 열심히 먹고 있거든요, 아침마다. 그리고 오늘은 클래스패스 발레 클래스 갔다가 좀 뻥 뚫린 데 가서 마음을 뻥 뚫고 와야겠어. 어제 영화에서 그 여자가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게 먹어가지고 하나 했습니다. 운동 마치고 먹는 아이스크림. 발레 클래스 마치고 있거든요. 주말에도 운동하는 여자입니다. 빨리 가야지. 아, 너무 제가 좋아하는 디자이너의 옷을 정말 오랜만에 사봤어요. 완전 공주 옷이죠? 아, 너무 예쁜 블라우스. 잘 입을게요. Lull us into a sense of security, then whack us with the lawsuit. Maybe they want us to feel guilty and withdraw from the field. I think it's just that Monsieur de Montmirail loved his father, and he intends to carry out his wishes. And we're here to represent Granny, a mystery figure in all this.점심시간입니다. 점심 늦게 와가지고 딱 먹어볼게요. 이것도 그리울 날이 있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이따 닦기만. 금요일 퇴근길인데요. 예쁘고 날씨 정말 훌륭한 상황입니다.